안녕하세요. 구본호입니다. 10월 첫째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리뷰해보고 또 다음 주에 투자 유망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한번 보시죠. 지금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완전 처참한 시장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음봉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 시장이 초토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9월 마지막 날부터 지금 일주일 내내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5개가 연속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5일 동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7, 8%가 하락됐습니다. 지수 하락률이 7% 이상 지금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하락했던 원인은 이제 한세 가지로 요약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MSCI 글로벌 인덱스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중국 A주 편입 비중을 5%에서 20%로 늘리고 우리나라 편입 비중을 줄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 글로벌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초토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한 1조 정도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9조? 총한 10조가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이번 달 시장은 상당히 더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에도 중국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미국하고 본격히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중국이. 중국도 뭐 피해죠. 중국도 피해고 미국도 관세 부과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올라가면은 피해가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저께 전일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다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무려 1.8%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급락이 났습니다. 다우지수도 급락 나오다가 막판에 좀 아랫골이 보이고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양대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2%를 돌파하면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고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무역 전쟁, 또 MSCI 글로벌 인덱스 포트폴리오 변경, 또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이런 삼각파도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9월 마지막 날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계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 개인들은 무기가 있잖아요. 시간 투자. 시간 투자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여러 섹터가 돌아가면서 지금 다 급락이 나왔어요. 전일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무려 전일에 14% 급락이 나왔어요. 이 대형주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또 화학주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LG화학도 3일 연장 지금 음봉 나오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한두 끗도 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롯데케미칼 주주분들은 미치고 바짝 뛰겠네요. 지금 4월 달에 45만 원짜리가 지금 25만 원 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한두 끗도 없이 내려. 거의 반땡 났습니다. 반땡. 우량주인 롯데케미칼 주주들도 반땡이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롯데케미칼 주주분들은 우량주 가지고 반땡 나와서 아주 그냥 환장할 노릇이네요.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유화도 4월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원대. 오늘 10 올라가 조금 올라서 17만 원대. 이것도 반땡이죠. 대한유화 주주분들도 반땡이에요. 우량주 가지고 반땡. 참 시장 어렵죠. 그다음에 우량주, 어제 포스코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어제 포스코도 무려 마이너스 6.6%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포스코도 6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예요. 6월 달 37만 원짜리가 지금 27만 원까지 왔습니다. 27만 원. 10만 원 떨어졌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우량주 포스코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지금 거의 30% 가까운 하락세가 난 거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도 지금 5만 3천 원에서 지금 4만 4천 원, 1만 천원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마이너스 20%가 지금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랑 같이 다니는 LG전자는 안 그럴까요? LG전자도 완전 뭐 스키 타고 내려가고 있죠. 11만원짜리가 지금 7만원에서 놓고 있어요. 4만원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삼성전자보다 더 심하죠. LG전자는 4만원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0% 하락한 거예요. 이제 시장 비참하죠. 최근에 잘 나갔던 삼성전기도 지금 9월 달부터 고점이 16만 원이었는데 지금 13만 5천 원까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또잘 나가던 전기차 포스코 캠텍도 지금 5일 동안 고점이 8만 원이었는데 지금 6만 4천 원대까지 16,000원이 빠졌어요. 20%. 5일 동안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뭐 포스코 캠텍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은 오르지도 못하고 올해 내내 빠졌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올해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버텨야죠. 버티다 보면은 또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 예, 시장은 이렇게 안 좋아도 또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왜 올랐는지 틈새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리포트를 한번 또 리뷰해보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HLB 임상 95% 진행, 리보세라닙이라는 보물단지 개발 급격히 진행 중. 이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금주에 바이오주들이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하락했습니다. HLB는. 그다음에 제넥신도 오늘 바이오주 급락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한진칼 CS의 지분 취득 공시 주목.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죠. CS 증권에서 지분 5%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도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반도체는 이번 주에 시세가 좀 낮죠. 미국의 중국 LED 견제가 반갑다. 그래서 수혜주로 서울반도체가 됐다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은 뭐 지수 폭락이라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9월 달부터 서울반도체가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서울 반도체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뭐한 100만 주가량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저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으시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기회는 위기의 가면을 쓰고 온다.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BMW 화재 사고로 리콜 사태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BMW의 수익의 원천인 이제 AS 사업하고 도이치 오토월드 수원에 이제 중고차 판매 시장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 이제 리포트였거든요. 한번 차트 보실까요? 예, 최근 월요일 화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우리 유료방에서는 급등 나왔을 때 이때 딱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딱 수익하고 나오니까 이틀 동안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네요. 하락하면 이제 다시 또 매집을 해야죠. 예, 도이치 모터스가 이제 BMW 사태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 리포트 나오고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몇 퍼센트냐면은 월요일 날6% 급등 나오고 화요일 날9%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5% 급등 수익을 주었었죠.
도이치모터스로 짭짤하게 수익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신영 리서치가 추천하는 반등 시리즈 여덟 번째 벽산. 벽산에 대해서 리포트 나왔는데 벽산은 별로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트는 바닥이라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벽산. 그죠? 많이 빠졌죠? 4,500원대에서 지금 3,000원대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K-POP 인베이전 캐펙스 없이 그룹당 매출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관련주는 JYP, SM, YG엔터.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제일 추세가 좋은 섹터가 이 엔터 섹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런 그래프 없죠? 요즘 시장에 이게 JYP 그래프거든요. JYP가 8월 중순부터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JYP 주주님들은 엄청 행복하시겠죠. 제가 JYP를 리포트를 수도 없이 올려드렸어요. 다음 이제 엔터주가 또 뭐 있죠? YG엔터. 양현석 회사죠. JYP는 박진영 회사고 YG엔터는 양현석 회사. YG는 6월달부터 이렇게 좋았습니다. 3만원 이하에서 지금 4만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주에 좀 조정 나왔고 3만원부터 4만 7천원까지 갔으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동안 한 60%가 상승이 나왔네요. 야, 이런 섹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SM. SM이 제일 상승률이 적어요. 수익성이 제일 지금 부진해갖고. 그나마 그래도 8월 말부터 4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25%가 상승이 나온 거죠. 지금 추세가 제일 좋은 상태인 섹터가 지금 엔터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섹터는 뭐 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오늘 신라젠도 급등 나왔죠. 이렇게 신라젠은 9월 말까지 10월 첫날까지 좋았다가 이번 주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오늘 악재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미국 업체로부터 이제 피소를 당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볼까요? 신라젠. 미 마일스톤 대금 관련 287억 원 규모 피소 이런 뉴스가 오늘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4.5% 급락 나오고 있네요. 이거 다음 주에 또 급락 나오게 생겼습니다. 어쩐지 어제 그저께 이날 장대음봉 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가 마이너스 14% 폭락 나왔거든요. 이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공매도가 무려 얼만큼 들어왔냐면은 34만주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350억. 그 다음에 어저께도 한 200억 들어왔고 이틀 동안 500억 공매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7% 빠진 거 보니까 오늘도 공매도가 한 200억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런 소식을 미리 알고 공매도 때리겠죠. 그리고 주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도 있고
신라제는 다음 주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날 이렇게 리포트를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 리포트 올려드린 거 볼까요? 삼성전기 중장기 업황 보이고 실적도 좋다. 실적은 좋은데 삼성전기도 지금 공매도 세력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삼성전기가 9월 달부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16만 원에 13만 5천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2만 5천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십몇 프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도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3천억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가 들어와야지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은 좋으니까 버틸만 합니다. 삼성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 3분기가 지금 3천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가장 안정적인 넷마블, 이번 주에 아주 좋았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국내 시장 18년 4분기 출시 예정, 이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유료방에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수익 중입니다. 넷마블로. 예, 지금 바닥이죠. 넷마블이 16만 원대부터 11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시간에 저기 아니 단일가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1.7%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왜 올라가냐면은 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넷마블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출시 본격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이라 공략해도 전혀 뭐 부담이 없죠. 한국 콜마 일회성 비용 반영 아쉽지만 매출 고성장 지속. 리포트 나왔는데 이번 주에 화장품주들이 다 짱돌 매물 맞아갖고 다 하락했습니다. 어제 화장품주들이 급락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따이공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따이공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화장품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팔았는데 그거를 못하게 지금 중국에서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화장품주들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좀 화장품주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SK시코롱 PI 첫 연간 공급 계약 체결. 지금 이 모바일 및 EV용 PI 필름에 대해서 연간으로 420톤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코롱 PI는 좀 시세는 안 좋았습니다. 컴투스 10월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 일정 변경 없음. 신작 게임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컴투스는 그나마 바닥권에 있어갖고 부담이 없습니다. 예, 지금 완전 바닥이죠. 19만원 하던 게 지금 15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신작 게임 모멘텀이 있으니까 아까 넷마블처럼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전기차, 유가가 오르니 전기차가 보인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전기차 섹터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거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포스코 켐테 오늘 7.4%, 에코프로 마이너스 5.8%, 일진 머티리얼스 마이너스 4%.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 매물을 막고 있습니다. 뭐 조정 나오고 다시 가겠죠. 뭐 전기차 섹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디지털 금융, 데이터 산업의 빅뱅, 국내 은행 산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결정. 그래서 관련 수혜주는 어떤 회사냐? 나이스 평가 정보를 탑픽으로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제 신용 평가 회사잖아요. 이제 금융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제 신용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용 정보도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시세 좋았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들어가서 수익 좀 해고 나왔습니다. 네, 아주 차트가 안정적으로 좋죠. 바닥을 2개월 동안 기고 어저께 하고 오늘 양복이 나오겠습니다. 차트는 아주 끝내주죠. 그 이유가 디지털 데이터 빅뱅. 디지털 데이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빅데이터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인공지능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합니다. 구글에서 빅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구글 알파고가 이제 인공지능 산업을 스타트 시켰죠. 빅데이터 산업하고 인공지능 산업 잘 주셔야 됩니다. 네, 화요일은 이렇게 리포트를 올려드렸고 11일 수요일날 10월 4일날 어저께 리포트입니다. 삼성전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리포트는 계속 나오는데 공매도 세력 때문에 지금 못 갑니다. 공매도가 이제 멈추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CJENM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는 CJENM. CJENM도 미디어 회사로 그나마 엔터 회사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CJENM도 차트가 지금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시장만 돌았으면 한번 이렇게 갈 태세인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 IMO 2020 스크러버 모멘텀 부각 예상. 최근에 또 추세가 좋은 섹터가 조선 섹터예요. 조선 섹터가 추세가 좋거든요. 대우조선 차트거든요. 엄청 이쁘죠. 차트가 이런 차트가 거래소에 별로 없죠. 아까 엔터 섹터하고 지금 조선 섹터하고 제일 좋죠. 대우조선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차트 좋죠. 지금 두 달 내내 지금 우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볼까요? 삼성중공업도 소리소문 없이 레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포조선. 미포조선도 좋고요. 이런 이제 조선 섹터가 좋으니까 세종중공업도 뭐였죠? 세진중공업도 이렇게 조선 섹터 따라가는 거죠. 조선주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시장 대비 훌륭한 지금 차트를 보이고 있죠.
조선 관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로직스 사업 다각화로 실적 고성장 준비태세 완료 올려졌는데 시세가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그죠? 벌써 제가 이때 한번 리포트를 올려드렸거든요. 지난번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올려드렸는데 한번 시세를 쫙 뽑았다가 지금 눌림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만 좋으면 다시 이렇게 튀어나갈 그런 자세죠. 그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누군가는 매집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다음 종목, 푸드나무.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어제 신규 상장인데 단타 매매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유료회원 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시작하고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15% 급등이 나왔었죠. 이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닭가슴살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푸드나무. 급등 나갔다가 이제 매물 받고 하락이 나왔었죠. 또 독일 디젤차 축소 프로그램 확정. 지금 디젤차를 처음 만든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 독일에서 이제 디젤차를 이제 생산을 안 한다는 프로그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전기차로 교체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조정 나오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우진 방사능 오염 소각제 제2험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진은 이제 일본의 방사능 이제 누출 사고로 그런 이제 제염 사업 및 폐로 사업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앞으로 향후에 사업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진이 급등이 나왔어요. 옛날에 이제 5월 달에 대북 테마주로 엮여서 원전 테마주로 엮여갖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7,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급등하는 한 일주일 만에 50%가 급등했었죠. 다시 원위치 됐다가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진.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플러스 5.3%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주셔야 되겠죠. 폼페이오 지금 방북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 이 정도로 어제 리포트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리포트 올려드리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죠? 기업을 많이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낼 수도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 하듯이 기업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을 못하더라도 한 백전 70승은 하게 됩니다. 삼성 SDI 전기차가 가져온 배터리의 구조적 성장.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전기차 하락 나오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나올 때 담아야 되겠죠? SK 제가 리포트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올 4분기 리레이팅의 관문에 들어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시세가 좋았습니다. 아주 차트가 최근에 좋죠. 9월 달부터
빨간 것만 보이죠? 네? 이런 차트도 드물어요. 이렇게 빨간 양봉만 보이는 차트는 누군가는 종가에는 주가를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굴까요? 수급 주체를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러면 수급을 보겠습니다. 예, SK를 이렇게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포 세력은 빨간 거 보이시죠? 이 빨간 게 계속 사고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사고 있어요. 이 빨간 게 누구냐? 외국인들이 SK 지분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빨간색 연장으로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2.65%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SK.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정말 오랜만에 리포트 올려드린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배당은 깔고 유가는 열고 가스공사는 배당주거든요. 배당을 엄청 잘 줘요. 요 밑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주가 되기도 하죠. 한국가스공사가 주당 배당금이 1,200원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가가 얼마였죠? 74,000원이거든요. 74,000원 한주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을 1,200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2%가 조금 안 되죠? 예, 배당은 덤이고 주가 상승은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가스공사 한번 볼까요? 가스공사. 예, 최근에 아주 잘 가고 있죠. 9월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가스공사가. 누가 살까요? 누가 사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매집을 했고, 최근에는 기관들이 사고 있네요. 이거 지금 올리는 거는 이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집해 놓고 기관들이 사니까 조금만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 받으려면은 12월 말까지 들고 있어야 되니까 벌써부터 9월 달부터 지금 매집을 하는 거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한국가스공사는 그럼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는 타이밍이 있죠? 급등. 이게 아마 유가 상승 때문에 급등을 할 거예요. 지금도 급등하고 있죠. 주기적으로 이게 급등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만원대 사면은 거의 뭐 먹을 확률이 높네요. 4만원대 사가지고 한 7만원대 팔면은 딱이네요. 완전 박스권이죠. 그죠? 기다렸다가 4만원대 내려오면 샀다가 7만원대 올라가면은 파는 작전 한번 구현해 보십시오. 가스공사. 또 대원미디어 애니메이션 IP의 종합상사 날개를 달다.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이 자회사 대원 CI의 지분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 엄청 좋죠? 대원 미디어. 7,000원부터 10,000원까지 50%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컨텐츠 업체라 그래. 컨텐츠 업체라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잘갈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간 눌리고 있으니까 한번 공략해도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통신 서비스 5G 성장성에 투자하자. 이제 5G가 조기 개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개통하기 때문에 이런 통신주도 봐야 하는 거죠. 이제 5G가 개통이 되면 통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업들도 봐야 되겠죠. 특히 뭐 콘텐츠, 영상, 미디어. SKT부터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아, 정말 좋습니다. SK텔레콤. 7월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네. 23,000원부터 지금 28,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KT. KT도 좋죠. KT도 지금 SKT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 플러스, LG U 플러스. 아이고, LG 플러스는 더 빨리 움직였네요. 6월부터 움직였네요. 그죠? LG 플러스는 12,000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벌써 18,000원대까지 50%나 상승이 나왔네요. 아, 통신주가 이렇게 50% 상승 나오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5G 수혜 때문에 그러죠. 옛날에 4G 나올 때도 이렇게 수혜주로 갔었죠. 이때가 이제 4G 나왔을 때 상승이었고, 지금 5G 나왔을 때, 이때는 3G 나왔을 때, 3G, 4G, 여기 3G, 3세대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나올 때. 이 통신은 새로운 통신 시대가 열리면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돈 봅니다. 그죠? 이때도 4,000원에서 12,000원이니까 3배 나갔네요. 이때는 5,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2배 반. 지금 한50% 상승했고. 그럼 앞으로 더 가는 거죠. 이때 3배 났고 2배 반 났고 2배만 나더라도 한 24,000원까지는 가겠는데요. LG 플러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5G. 그죠?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포트를 알고, 아니, 리포트를 보고 기업을 알아야지 이게 뭐 면장을 해먹지. 기업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뭐 좋더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은 쪽박차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다 설명드렸고, 제가 지난 9월 달에 월간 베스트 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홍보 문구를 잘 작성을 해줬네요. 한경 운영자분이 가치 있는 투자, 가치 매매 하자. 멋지죠? 제가 9월 한 달간 월 수익률이 8.73%가 나왔습니다. 9월 수익률 베스트, 9월 회원수 베스트 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합니다. 구본형 수급 단타반에 가입하시려면은 1개월 44만 원이거든요. 1개월에 44만 원인데 이번 달에 이제 월간 베스트 기념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2개월 가입하시면 1개월을 무료 연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개월 가입 회비로 총 3개월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입하시려면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군요. 전화번호는 02 아니요. 뭐죠? 02 3490에 445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유료 회원 서비스에 가입해서 함께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회비가 아까워서 못 하시면 할수 없고요.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리포트 있잖아요. 리포트를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올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리포트 공부하시고 매매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 종목을 이제 문자하고 와우 주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하고 와우 주문창 앱으로 보내드리고 또 장중에는 이제 채팅 서비스까지 같이 하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리포트, 문자, 채팅 서비스까지 해드리는 게 이제 VIP 서비스입니다. VIP 서비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주식 매매하는 것도 배우시고 기업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서로 함께 투자하면 외롭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시면 상당히 외롭죠. 주가 박살나면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방송국 연결하기도 전화 연결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뭐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수급 단기반에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02 3490에 4457 쪽으로 전화하시면은 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는 6개월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주제를 2차 북미 회담이 이제 곧 열리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한 11월 중순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내일 뭐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11월 중순으로 보고 지금 한달 정도 투자하시면 될것 같네요. 관련 유망주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일곱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몇번 추천드렸었죠. 남북 경협 시에 경협 최대 수혜주인 현대 아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 현대 로템. 현대 로템은 이제 남북 경협 한반도 철도 구축 시에 이제 차량 시스템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혜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난티. 아난티는 이제 남북 경협 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장 우선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뭐 남북 철도나 도로나 이런 거는 사업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엄청 오래 걸리는데 금강산 관광 개발은 관광 재개는 정책 결정만 나면 되거든요.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만약 북미 회담하면서
미국에서 오케이, 예? 그 경제 제재 풀어주겠다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재개되는 게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겠죠.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비핵화가 제일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비핵화 관련 테마주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추천드렸어요. 제가 처음 드립니다. 우진하고 오르베텍. 우진은 아까 제가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원전 폐로 사업하고 일본 시장 진출 수혜가 지금 양수 겹장입니다. 북한 원전 테마도 되고 일본 저기 어디죠? 히로시마인가요? 거기 원전 방사능 유출 제염 사업에도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그쪽에 수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르베텍은 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비텍도 북한에서 뭐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두 회사는 아마 오를 겁니다. 우진하고 오르비텍. 오늘도 올랐어요. 우진하고 오르비텍은. 다른 대북주든 다 내려도 우진하고 오르비텍은 올랐어요. 지금 차트도 바닥입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우진, 완전 바닥이죠. 생바닥이죠. 그 다음에 오르비텍. 네. 오르비텍도 지금 올 봄에 원전 테마 불었을 때 이렇게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만약 비핵화 선언이 이뤄진다면 지금 다시 한번 가지 않겠어요? 지금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한번 갔잖아요. 지금 원전 테마주만 못 갔어요. 한번 갈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남북 경협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게 개성공단 이제 사업체들이에요. 개성공단이 이제 재가동 들어가면 거기에 입주돼 있던 업체들이 수혜주가 되겠죠. 그 중에 한 업체인 좋은 사람들, 예전에 주병진 씨가 창업했었던 그 회사죠. 예, 좋은 사람들도 지금 자리는 좋습니다. 예, 좋은 사람들도 봄에 이렇게 급등 더블 나왔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개발하고 또 개성공단 쪽그 회사들을 테마주를 보셔야죠. 그래서 추천드렸고, 또 이제 파라다이스는 만약 이제 남북 북미 회담이 잘 되고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중국에서는 이제 사드를 해제를 할 겁니다. 사드 해제를 하면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관광객 카지노 수혜가 되고 이제 지금 인천 영종도에 그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파라다이스 시티를 지금 개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종목.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아난티, 우진, 오르비텍, 좋은 사람들, 파라다이스. 이 일곱 개 종목을 골고루 투자하셔야지, 한두 종목 찍으면 꼭 찍은 종목만 못 가더라고요. 그것만 하락하고 나머지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서 해보시고, 경력자들은 이제 알아서 매매하시고, 초보자들은 매수 타임, 매도 타임을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급 단기반에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수급 단기반에 어떻게 참여하냐?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죠. 023490-4457, 023490-4457로 전화하시면
2개월 가입하시면은 무료로 1개월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재밌게 매매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안 좋지만 언제까지 시장이 하락하지만은 않겠죠. 다시 상승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또 힘내시고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거든요. 시장은 살아남는 자가 강하듯이 버티는 자가 강한 겁니다. 네, 아무튼 힘내시고 이제 내일 또 주말이니까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